근데 진짜 보살들은 철저한 육바라밀 분석으로 그런 수를 놓는 겁니다. 방편에. 근데 그게 모두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알아가지고 맞춰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가짜 방편들은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알아서 맞춰주면서 뭐를 해요? 거기서 자기 이익을 성취하겠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 그게 가짜입니다. 그건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도 능해요, 이런 거에. 타인들의 욕망과 근기를 잘 읽어냅니다, 소시오패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항상 해올 거예요, 소시오패스. 딱 내가 원했던 걸 제안해 와요. 약간 애매한데, 딱 자극, 그게 되면 죽이지 하게 제안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번 가보는 거죠. 소시오패스한테 다 말리는. 근데 보살도는요, 보살은 똑같아요. 그 정도로 중생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되 여러분이 보살도로 갈수 있게 수를 놔요. 이 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 적이 보살이고 보살 적이 소시오패스인 이유가 둘다 중생들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읽어내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읽어내는 사람과 둘다잘 되게 하려고 읽어내는 사람 차이에요. 그럼 일반 중생은 뭐예요? 둘다잘못 읽어내요. 그래서 선량한데 잘못 읽어내면 딱 호구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의 최고의 밥이에요. 선량한데 잘못 읽어내는 사람. 최고입니다. 잘 꼬드겨 나오니까. 선량함으로 유혹하면 또 나와요. 그게 그래야 가족들한테도 면목 있지 않아? 라고 해서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신자들을 꼬드겨냅니다. 그러면 가족 진짜 위하는 줄 알고 집에서 카드 들고 나와요.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올게요 하면서 수많은 다단계와 사이비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다 보면요,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빠져. 소시오패스가 더 나쁜 게 선량한 사람 마음을 북돋아서 보살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착취를 먹었잖아요. 그럼 이 양반은 이제 앞으로 선량한 세계로 계속 갈수 있을까요? 이런 사이비를 자꾸 만나버리면 그럼 이 사람 아예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 우주에는 선이 승리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배받는 노예가 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나 여기 전 세계 창궐에 있는 약육강식 논리의 추종자들이에요. 강자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일본이 강자니까 일본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머릿속에서요. 그럴만해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살은. 어디 그런, 그, 막 쓰레기가 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얘기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생의 근기와 욕망. 어쩌다 그 지경이 됐는지, 왜냐, 보살은 의사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중환자가 왔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돌려보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적은 할수 있지만 고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의사는. 보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다양한 근기를 접하면서, 다양한 욕망을 접하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요, 양심의 길로 인도해 줄수 있어야 보살입니다. 지적만 하고 끝낼 거면 그 누가 보대요? 보살도 아닙니다. 지적하고 끝내는 거는. 길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방편을 좀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생을 내 가족으로 보고, 나의 왼수마저도 내 가족으로 보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놔야 된다는 강한 사명감을 지닌 마음의 의사가 되시기를 서원하십니다.